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께 좀 재밌는 그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 코인데스크라는 이제는 뭐라고 하지? 뉴스 비트코인 뉴스 회사인데요. 가장 권위 있는 네. 거기서 이제 매 분기마다 스테이트 오브 블록체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비트코인이라든지 블록체인 이더리움 생태계들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는 보고서거든요. 페이지가 124페이지짜리예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든 기술에 관심이 있으시든 분들이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전반적인 그 현재 트렌드를 잘 볼 수가 있어가지고요. 분명히 한번 보시면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책 이거는 진짜 코인데스크에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이렇게 이런 보고서를 낼 때가 있어요. 이 보고서는 진짜 일일이 다 페이지 매 페이지마다 읽어보세요. 네, 지금 같이 한번 읽을 거거든요. 잠시만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거 띄워줄 수 있어? 띄웠죠. 아, 오케이. 이거 링크가 네 잠시만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거 언제 했었죠? 그냥 구글에 그냥 쳐. 빠르지 않나? 야. State of blockchain. 야, 안 보신 분들은 거의 필수로 봐야 되죠? 한 번도 안 보셨다면 이건 다 읽어보세요. 이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어가지고요. 분명히 누구나 보셔야 되는. 네. 그래서 좀 이거를 내가 그냥 할게. 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제 Q1이죠? 2017년도 이제 1사분기에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걸로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컨텐츠를 보면은 처음에는 1번 서머리가 있고 두 번째 퍼블릭 블록체인 이제는 퍼블릭 블록체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들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같은 거는 퍼미션 허가형 기업형 약간 블록체인에 대해서 있고 특히 재밌는 건 이제 그 투자 관련해서 투자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는 가버먼트 앤 레귤레이션 정부랑 규제 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여기서 이란에 대해서도 블록체인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좀 동향이 되거나 라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같이 보면서 핵심 내용들만 좀 짚어드리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 하면 좋긴 한데 그렇지. 한번 125, 네. 124페이지짜리 한 페이지당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한번 넘어갈게요. 그래서 서머리를 보면은 엄청나게 간단하게 나와있죠. 한 번에 딱 나와있어요. 그래서 2017년 1사분기에 전반적인 서머리가 나와있는데 맨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 이게 그러니까 발표는 얼마 전에 됐는데 얘네가 리서치를 기간이 길다 보니까 가격 변동을 다 따라잡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아, 뭐 그래서 그거는 여기 25빌리언이라고 나와있죠. 25조 이 정도? 30조 정도? 지금은 100조 훨씬 넘으니까요. 첫 번째 거는 뭐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고 그 아래를 보시면은 스케일링 솔루션 그래서 특히 이제 세그윗이라든지 라이트닝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현재 비트코인의 하드포크 소프트포크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스케일링 솔루션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트랜잭션이 점점 많이 차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많이 차고 있어요. 이더리움도 아래 가면은 이더리움도 수수료가 높아지고 있어. 이더리움 지금 1000원 넘었죠. 네, 1000원은 이더리움도 높아지고 있어서 이더리움의 스케일링 문제도 엄청 심각하거든요. 더 심각할 거예요. 비트코인보다 덜 심각하진 않을 겁니다. 네, 이더리움을 무조건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트랜잭션 피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 문제는 이더리움도 엄청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들 하나 또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140대 아까 내가 봤을 때 BTS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140 때문에 그것을 산다? 그거는 네 사실 BIP 140이 세그윗 발동 세그윗이고 그 다음에 BIP 148 그게 이제 저희가 아는 UASF User Activated 사용자 활성화 소프트 포크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다 내려갈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돈을 이렇게 여기 저기에 넣어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뭔지 알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뭔지 그쵸? 알고 모르면서 네. 하시는 것보다는 뭔지 알고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 세 번째 왼쪽 세 번째 거는 인터오퍼러빌리티가 뭐냐면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얘기를 하는 거야. 특히 이거에서 가장 유명한 예가 코스모스겠죠. 코스모스는 이제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그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플랫폼인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퍼블릭이랑 프라이빗 블록체인 간의 소통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예전에도 말씀을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이랑 인트라넷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부기관이라든지 군대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트라넷을 쓰잖아요. 근데 인트라넷이랑 또 인터넷도 연결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이랑도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퍼블릭이랑 프라이빗 블록체인 간의 소통을 어떻게 시킬 거냐,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어떻게 소통을 시킬 거냐, 다양한 덱들은 어떻게 소통을 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은 항상 뭐 중요한 문제죠. 계속. 네가 아까 나한테 보내준 기사가 리플이랑 비트코인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거. 네 맞아요. 리플이 이제는 비트코인이랑 이제 소통을 하려고 소스로 오픈소스로 뭐 열었다 이런 얘기였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서로 다른 블록체인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더리움도 그렇고. 근데 그들 간에 이제는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솔루션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트랜잭션 볼륨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아래 내려가시면은 좀 이따 그래프를 또 보실 건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도 워낙에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트랜잭션 볼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두 번째는 알게 모르게 퍼미션드 블록체인 같은 경우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이 되겠죠. 주로. 그래서 이제 하이퍼레저가 리눅스 파운데이션인가? 아 리눅스 IBM. 네, IBM이 이제는 뒤에서 받치고 있는 하이퍼레저라는 플랫폼이 130개가 넘는 기업들이 이제는 계속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간의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조만간. 저희는 퍼블릭을 좋아하지만 근데 프라이빗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또 그게 있을 수 있어서 배울 거는 많아요. 배울 네, 거는. 그리고 리플이라든지 스텔라, 텐덜민트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좀 더 텐덜민트는 잘 모르겠지만 리플 스텔라는 프라이빗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단기 중단기적으로 뭐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리플이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잖아 나는. 어제 그냥 얘 보고 장난으로 야 내가 돈 너가 지금 돈이 있는데 돈을 벌고 싶어 그럼 뭐에 투자하겠어 하니까 영훈이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 리플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트코인도 비트코인 완전 퍼블릭이니까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리플로 좀 해놓는 게 그렇지. 뭐 왜냐면 서로 그거에... 다른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네 같은 경우 많이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테크 펌들 기다 이제 뭐 삼성 SDS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이제 그걸 만들고 있죠. 어떤 뭘 프로젝트를 개발하려고 아까 전에 잠깐만 누가 질문해 주셨었는데 이더리움 위에다 하면은 뭐 그 수수료 나오냐고. 아 아니 이거잖아. 아 아까 광주 쌍둥이 아빠님께서 국내 대기업들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수수료나 로열티를 이더리움 측에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더리움을 사야죠. 그러니까 이더리움 쓰는 비용은 없는데요. 이더리움을 그 애플리케이션을 돌리기 위해서 가스가 필요하고 가스를 사려면 이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더에 대한 수요를 증가를 시키겠죠. 근데 우리가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이 사실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가스랑 이더를 쓴다 하면은 네. 가스는 수수료나 로열티가 아니고요. 가스는 그냥 연산 능력을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좋아하는 그 기름입니다. 기름. 그러니까 네.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를 가스라고 하고 이더가 가스로 바뀝니다. 네, 이더리움은 전 세계 어떤 거냐면 이더리움은 전 세계에서 월드 컴퓨터 세계 컴퓨터라는 단 하나의 컴퓨터를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단 하나의 컴퓨터에 대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요금이 없다고 한다면은 이제 공공재 같은 성격이라서 사람들이 다 막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는 제한을 둬가지고 돈을 낸 사람들만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대기업들도 이더리움은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든 그냥 저랑 시은이 형이든 누구나 쓸 수 있긴 한데 쓰려면 돈을 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어제 갑자기 크리스텔 로즈가 그 블라드 잠피어 그거 해서 이더리움 지금 제일 좋은 어플이 뭐냐 하니까 멀티식으로 ERC20 토큰 보관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어플이다라고 해가지고 그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더를 많이 확보하면 좋아요. 저도 확보하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이제는 그
긍정적 요소랑 부정적 요소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적 요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정말 재밌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정말 이제 사람을 흥분시키게 만드는데, 또 반면에 단점은 뭐냐면 현재까지 제대로 돌아가는 프로젝트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다라는 거. 아직은 없어요. 아쉽게도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라는 시스템 자체가 잘 될지 안 될지라든지 뭐 그러한 것들 문제가, 그 다음에 확장성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요. 두 가지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는 미국의 증권거래소가 ETF를 두 번 거절을 했었죠. 그리고 중국의 중화 PBOC는 People's Bank of China이기 때문에 중국 중앙은행이 이제는 빅3, 그때 당시에 중국 거래소들을 압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없고요. 지금 그때 출금 정지 됐었죠, 이후에.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그런 지불수단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그게 전반적인 큰 그림입니다. 2017년에 1분기, 1사분기에. 네. 그 다음 앞에 것만 살짝 볼게요. 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 트렌드를 잠깐 보면은 비트코인 그 거래수가 하루에 28만 7천 개. 엄청 많네요. 네, 사상 최고에 달았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가 엄청 비싸죠. 그때 뭐 620원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 막 한 몇천 원도 되잖아요. 지금 몇천 원이지? 지금 저거는 1불이 넘는 게 아니고 몇천 원이니까 한 3불? 네. 3, 4불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지. 이더리움은 뭐 거래가 계속 늘고 있고, 이더리움 워낙 계속 핫하게 가는 것 같아요. ICO도 계속 일어나고, EA 또 사람들 계속, 기업들 계속 추가되고, 마켓 캡, 그러니까 시장 가치 계속 올라가고 그러고 있고. 네,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네 번째 보시면은 프리딕션 마켓, 지노시스랑 어거, 그 다음에 에셋 매니지먼트, 아이코노미나 그 멜론포트 같은 그런 데들이 좀 핫한 거죠. 핫하죠. 그렇죠. 이런 트렌드가 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얘네는 비트코인이랑 뭐 이더리움 관련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센티먼트 서베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것, 수치가 좀 있는데 아래 보여드릴게요. 이게 1100명의 블록체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자료인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94%라는 숫자 있죠. 그러니까 현재 이더리움의 상태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94%예요 이 당시에. 그게 비트코인의 두 배잖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때 47%였다는 거죠. 아, 이제는 예. 근데 이때 현재 조사했을 때 94% 사람이 이제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더리움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67%가 현재 그 아래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의 수수료 관련해서 불만이 많다라고 보시는 거고, 85%의 사람들이 현재 비트코인 채굴이 너무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 당연하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좀 사람들의 생각이 좀 안 좋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또 재밌어요. 86%의 사람들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이 화폐로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처음에는 자기는 화폐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86% 사람이 쓴다고 하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질문이 뭐냐면요, 내가, 나는 이걸 화폐로 쓰기 싫어, 내가 디자인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화폐로 쓰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그건 화폐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반대로 내가 막 이것저것 도토리같이 막 화폐를 만들어놨어, 근데 아무도 안 써. 그러면은 화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현하는 용도로 석유? 가스. 에너지 연료. 같은 연료 같은 걸로 이더를 개발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화폐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재밌네요. 레이든이 뭐지? 레이든이 라이트닝 네트워크야. 57%의 사람이 이더리움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인 레이든이 비트코인보다 먼저 적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46%, 이것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46% 사람들이 EEA, 아까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그게 출시가 된 게 이더 가격 상승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는 거 보고 나 들어갔다. 맞아, 맞아. 이런 얘기가 삼성 SDS가 들어가신 EA 가입하는 거 보고 나 들어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쉽게 저는 이더리움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 왜냐면 모든 걸 다 포용하잖아. 퍼블릭인데 기업들도 오고 푸틴도 와가지고 비탈리가 되지. 중국도 그 위에다가 자기 스마트 도시 짓고 자기 화폐 만들고 이러니까 두바이도 짓고 있고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제한사항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지 한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아래로 내려가면 너무 많나?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블록체인이 아니라 기업들만 안에서 쓸 수 있는 삼성 블록체인 이런 거죠. 은행들끼리의 블록체인 이런 느낌인데요. 가장 이제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IBM의 하이퍼레저. 하이퍼레저 이름이 멋있는 것 같아. 나도 이런 이름 만들고 싶다. 하이퍼레저가 130개의 금융 및 테크놀로지 기술 기업들을 이제는 끌어들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프루프 오브 컨셉 그 같은 이제 실험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있네요. 재밌게. 헬스케어 같은 부분도. 최근에 헬스케어 관련 어제도 뭐 이거는 네. 근데 헬스케어가 이제 사용 용도가 많은 것 같아요. 블록체인을 당장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네, 그렇죠.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걸로 굉장히 많은 걸 말했어. 네, 그걸로 하실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가 계속해서 잘 되고 있고 이게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나오면서 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뭐냐면요. 여기도 나오는데 퍼블릭 프라이빗 인터오퍼러빌리티.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이랑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랑 완전 구현 방식이 다르거든요. 얘네 두 개를 어떻게 이제 짬뽕을 시킬 거냐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R&D라든지 시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테스트가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마 기업 내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답니다. 요즘에 은행에 블록체인 전문 부서가 없는 데가 없대요. 근데 문제는 개발자가 없잖아. 그게 진짜 큰 문제. 그러니까 블록체인 전문 부서가 없는 곳은 없는데 개발자는 또 더더욱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개발자 없어가지고. 네. 물 좀. 네. 그 다음번에 잠깐 내려가 주시면 그냥 살짝게. 인베스먼트 좀 재밌어요. 그래서 100만 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벤처캐피탈이 2017년 1사분기에 100만 천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1200억 정도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를 했대요. 블록체인 투자를 했습니다. 네. 진짜 블록체인이라면 그냥 돈을 던지는구나. 재밌는 게 이제 ICO 같은 경우도 VC 펀딩도 많은데 ICO 같은 경우도 VC의 그 두 번째 보시면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되니까 한 400억 정도가 ICO 점점 ICO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ICO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음번에 저 정말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진짜 저는 와 딱 오늘 그 방송을 들으면서 오는데 와 진짜 여러분 진짜 5년 10년 안에 4차 산업혁명 많이 얘기 들으시잖아요. IoT 뭐 AI, 로보틱스, AI, 무인 자동차, 3D 프린팅 막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한 95%의 확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진짜 블록체인이 나머지 합한 것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 파괴력이 진짜 저는 예,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5년, 10년 안에서는 AI가 아무리 크다 그래도 블록체인의 파괴력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 나는 진짜 나머지 다 합쳐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AI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블록체인 쪽에 심취해 있다가 AI 쪽에 몇 개월 빠져 있다가 다시 블록체인으로 넘어왔어요. 어제도 약간 그런 분들 만나 뵀는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당장 지금 당장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AI보다는 블록체인이 더 중요하지 않냐. 네, AI는 기술적인 근본적인 기술적인 한계가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바둑은 잘 두는데 아직까지 운전은 잘하는데 좀 더 높은 수준에 하려면 넘어야 될 이런 기술적 장벽들이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저는 근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저희가 얘기 술 마시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기술과 컴퓨터 사이언스와 경제와 이 사람의 그 미친 듯한 돈 벌고 싶은 욕구를 경제적 이기적인 욕구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아무리 기술적인 한다고 해도 저희도 돈 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의 경제적 유인을 정말로 절묘하게 짬뽕시켜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요.
5년, 10년 후에는 솔직히 다른 기술 저는 다 합친 거보다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좀 더 생각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기술이죠, 기술. 네, 코인도 좋은데 기술. 기술이 진짜 커질 겁니다. 내가 뭐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의 그 기초를 블록체인으로 다 다지고 난 뒤에 다시 시작을 하겠지. 그렇죠? 다음 페이지 한번. 네. 장경선 님께서 R3 컨소시엄에 연회비 3억씩 낸대.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 FOMO라고 하거든요. Fear of missing out. 내가 혼자 뒤떨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참여하는 약간 FOMO가 큰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 이정은님 코인판 사이트에 무슨 홍보 기사 말씀이신가요? 뭐 블록체인에서 홍보하시는 거면 저희는 뭐 다 좋죠. 네, 그쵸. 네.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물어보셔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쪽에서는 뭐 중국의 규제, 그 다음에 미국에서 증권거래소 ETF. 거부. ETF 두 개 거부. ETF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 아직은 언젠간 너무 이르고. 네.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에서도 무슨 그런 규제 프레임워크를 좀 마련하려고 한다. 이러는데, 예, 좀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인정하고, 뭐 이런, 일본 같은 경우는 잘 하고 있죠. 네, 재밌는 게 많습니다. 아래로 보면. 이란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 이거는 좀 관심 없으실 것 같아서 이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이란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별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나머지는 구글 번역기로 한번 돌려보시죠. 네, 첫 번째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 두 번째는 세그윗 관련한 스케일링 이슈가 많이 있다. 오프체인 솔루션. 여러분 옛날에 오프체인 솔루션 강의한 거 아시죠? 보시면은 이게 나중에 퀴즈 내야지. 퀴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트레이딩 볼륨이 뭐 줄어들었다. 중국 거래소 줄어들어서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옛날은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지금 여기서는 70% 이하라고 했는데 지금 50% 이하로 떨어졌지. 네, 50% 이하고요. 46% 아닌가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다섯 번째 이거 부분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초기에는 다 VC 펀딩이었어요. 비트코인 스타트업 같은 경우. 근데 지금 ICO가 VC 펀딩이 1200억 정도 되고요. ICO로 펀딩, 크라우드 펀딩 한 게 400억 되는 거죠. 놀랍죠? 놀랍죠? 아마 ICO가 VC를 따라잡겠죠? 언젠가? 그렇겠지. 어느 순간. 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니 근데 나도 오는 길에 그 2013년도 그거를 듣고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하던 말이 예를 들어서 그 마이콘 있잖아. 마이콘 개발자. 그게 구글에서 20% 시간이라는 무슨 말인지 알아? 구글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이런 블록체인 프로젝트 초기에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오픈소스여서 구글 20% 시간은 구글에서 80%는 구글을 위해서 일하지만 20%는 구글의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 같은 프로젝트로 네가 업무 시간을 할당해라라고 했는데 걔는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시간을 할당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2013년도만 해도 개발이 되고 있었고 2013년도에 드디어 VC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 거품이야 라고 하는 팟캐스트를 오늘 들으면서 왔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이제 아마추어라고 하면 아마추어는 두 가지의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첫 번째 아마추어는 나 이거 진짜 열정적으로 좋아한다 이 의미고 두 번째는 나 이걸로 돈 못 번다 이건데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나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돈을 벌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VC가 막 들어오면서 나 이거 정말 좋아하고 나 이걸로 돈 번다. 이렇게 된 케이스지. 그쵸. 인생은 돈이죠, 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 전문가도 많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재밌는 그래프들이 많아요. 보시면 124페이지라고 하시죠. 지금 열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체 시가총액이고요. 지금은 뭐 슉 엄청 올라 있죠. 솔직히. 네. 올라 있고요. 뭐 이것도 이 당시 거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거는 각각의 에셋별로 이제는 마켓캡이 얼마 올랐냐. 비트코인 11%. 이때만 해도 뭐 이더리움 500% 올랐었네요. 언제 기준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다 올랐죠. 예. 줄어든 건 없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때는 별로 많이는 안 올랐었네. 근데 근데 이거가 야 이게 전반적으로 39.4%를 지금 어떤 내가 뭐를 투자해서 그만큼 수익을 벌어? 이 이후로 또 미친 듯이 올라갔죠. 솔직히. 네. 뭐 이거는 차이는 없어요. 이거는 전체
마켓 캡, 그러니까 시가총액이고요. 이거는 그냥 가격, 코인당 가격. 코인당 가격이라서요.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수치가 살짝 다른데. 이런 것도 있고요. 어, 이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또 재밌는 게 이것도 좀 옛날 거라서 옛날에 2016년도 말만 해도 전체 중에서 비트코인이 다 짱이었어요. 근데 급격하게 바뀌었죠. 바뀌더니 지금은 비트코인이 5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어, 전체 크립토 커런시 대비 비트코인의 가치가 점점 100%에서 점점 줄어들고 계시는 거 보고 지금 있죠? 50% 이하 계속 줄어들고 네, 있습니다. 50% 이하라 그러네요. 네. 뭐 매일마다 가격 변동률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그래서 재밌는 게 프라이버시 베이스 된 거.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들이 크게 보시면 이제는 대시랑 모네로랑 지캐시가 있잖아요. 그래 지난 작년에 이제 익명성 코인이 프라이버시 코인이 핫했죠. 예, 네, 엄청 핫했죠. 네. 그래서 대시는 좀 옛날에 만들어져 가지고 근데 프라이빗 샌드를 보내면은 익명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모네로 같은 경우는 윙 시그니처라는 이것도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죠? 어, 언젠가는 다루고. 예, 지캐시는 GK스널크라는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해서 어 이제는 각자 익명성을 보장하는 코인인데요. 이 코인 자체도 완전 폭발적으로 지난번에 성장을 했었죠.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인지는 모르겠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약간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프라이버시가 간다, 어떤 게 강하다, 약간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더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젝션 마켓 좀 나오죠. 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지노시스 뭐 나오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대부분 다 영어긴 한데. 대부분 다 숫자가 많아가지고 어, 숫자 많고 영어만 좀 하시면 네, 그래프 그냥 있습니다. 읽고 그러시면 돼요. 그래프만 네. 보셔도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어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은 당연히 봐야죠. 네, 투자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 그래프 그 거래소 그래프 보지 말고 이런 큰 그림 그리시면서 어떻게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이거 Q2 이제 2, 4분기에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 예측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거를 경험하고 난 뒤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잖아. 최소한 어, 1, 4분기는 우리가 계속 꾸준히 이거를 따라왔다고 자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가장 많이 보셔야 되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이랑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 어, 그래서 Asset Management. 옛날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자산운용을 자산운용사가 하잖아요. 은행들이 하잖아요. 그렇지 말자. 누구나 다 헤지펀드 매니저가 될 수 있도록 하자. 그 시장을 완전 열어버리자 이거고요. 그래서 아이코노미랑 멜론포트가 있죠. 아마 요즘 좀 더 올랐나 모르겠네요. 예. 네. 그래서 얘네들은 다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 써서 그런 수익 분배라든지 수수료 지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무 확실하게 이제는 자동화시켜서 이제는 적용을 하게 되겠죠. 존버가 뭐죠? 아, 나 이거 누가 물어봤는데 저 존버 뭔지 몰라요. 존버가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존나 버러워냐? 그쵸? 존나 버러웠는데? 모르겠습니다. 쌍둥이 아빠분 되게 빠르신 것 같은데요. 내년이 그거잖아. 초등학교 애들 이제부터 코딩 교육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냥 천천히 하면 돼요. 천천히. 블록체인은 지금 당장 알 필요도 없는 거고 애가 그거를 좋아하면 되는 거고 4차 산업혁명에서 좋아하는 게 있다면 거기서 벌써 땡큐죠. 조기 교육 시키고 막 그런 AI 조기 교육 막. 네,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막 억지로 시키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재미예요. 아이들이 재미있으면 미친 듯이 할 겁니다. 솔직히 네. 재미를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막 그러니까 제발 싫어하는 거 안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싫어하는 거 시키지 마시고 그냥 재미있는 거 하면 그 돈 많이 벌고 있을 겁니다. 아드님들이 존버가 존나게 버틴다네요. 아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이다. 뭐 내가 저 저희는 근데 이게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존나게 버티는 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냥 무시하고 사니까. 네, 아니 그 기술적인 걸 하면은 맨날 시간 소모 없이 존나게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술 하시면 좋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그 아 이회수 선생님이 존나게 버틴다라는 말을 쓰셨대요. 대박. 황성희님 집에 블록체인을 설명하다 피라미드로 몰리셨잖아요. 그러면 가족분들을 데리시고 저희 오프라인 모임으로 오시면 저희가
무료로 그분들에게 지갑을 만들어서 비트코인을 드립니다. 핸드폰에 어플을 다운받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게 피라미드인지 아닌지는 그분이 결정을 하시면 되죠. 피부로 느끼는 게 제일 빨라요. 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잠깐 보면은 코스모스랑 폴카닷이라는 게 이제는 다양한 블록체인을 연결시켜주는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에요. 폴카닷도 제 코인인가? 아니야. 아니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네, 근데 코스모스라든지 폴카닷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시켜준다. 그래서 뭐 인터넷 오브 블록체인이라는 말도 있고요. EA 같은 경우는 왜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거는 아까 인터오퍼러빌리티, 서로 상호 운영성인데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소통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을까라는 네, 문제예요. 위에 두 개가 상호 운영성이고요. 그래서 still in early stages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조만간 확 뜰 수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미리 트렌드가 뭔지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막 하나 소스 같은 것도 다 변화시키셔서요. 자기가 이런 걸 통해서 아 좀 약간 좀 천천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블록체인이 있는데 막 서로 다른 블록체인이 막 나와. 근데 그거 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하고 있는 데들이 있네. 그러면은 그때 미리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존나게 버티세요. 아 지금 아 그러지 말고 지금 애들이 듣고 있다고. 그냥 열심히 버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미리 그러니까 투자 방식도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트렌드를 미리 들어가는 거가 있죠. 예, 어차피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에 나는 폴카닷, 코스모스, 뭐 텐더민트에 투자할 수 있다면 만약에 그런 거에다 집중 투자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봤을 때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아요. 아까 bad ICO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bad ICO 같은 경우도 이게 큰 그림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도 따져보셔야 되는 게 그냥 대비여서 사실 bad ICO가 아까 그 ERC20이 토큰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서 하나가 ICO 투자하자마자 이걸 트레이딩을 할 수 있어서 플랫폼 나오기 전에 그쵸. 그래서 돈 자산 불리기에는 뭐 좋다고는 말은 하는데 하지만 이게 큰 그림에서 정말로 내가 막 몇백 배 내가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큰 트렌드에서만 수익이 나옵니다. 언제 항상 그렇죠. 그렇죠. 버티는 거랑 뭐 그냥 미래 확신을 갖고 기다리는 거랑 겉으로 보기엔 똑같죠. 근데 안으로 받는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것들 시간 소모가 다르니까요. 네, 이 슬라이드 링크를 저희가 따로 한 게 아니고요. 이거 이제 링크를 올릴게요. 근데 코인데스크 네 코인데스크의 State of Blockchain Q1 2017 이거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코스모스는 지금 토큰을 살 수 있나요? 코스모스 지금 못 사지. 네, 코스모스는 아직 토큰이 풀리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모임 때문에 모임 가고 싶으신데 회사나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뵐 수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네. 이제는 아까 상호 운영성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모스랑 폴카닷 같이 다양한 블록체인의 상호 운영성. EA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퍼블릭이랑 프라이빗의 블록체인 네. 이 어떻게 할 거냐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블록체인 핵심이 디스인터미디에이션 탈중개인 환데 자기네들이 몇백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했던 게 중개인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인 역할을 유지를 하면서도 탈중앙한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엄청 곤혹스럽겠죠.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냥 완전 써머리예요. 완전 써머리고요. 비트코인을 들어가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 버티면 이벤트 같은 것도 다 나와요. 이벤트, 마켓 이벤트가 어떤 게 있었고 가격이 어떻게 변동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많이 나온다. 여기는 뭐 금 가격 있죠. 금 가격. 팔라디움이 제일 많이 늘었네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때 1월 말에 중국이 거래소 쪼면서 재팬이 엄청 많이 늘었죠. 완전 미친 듯이 성장했죠. 예,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좀 뜻을 볼 수 있고요. 뭐 알아서 보시면 변동성 뭐 노드 사우스코리아 좀 여기 항상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드가 가장 핵심이죠. 비트코인이든지 어떤 해시레이트 피가 진짜 많이 올랐어. 거래량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이더리움 거래량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더리움 트레이딩 볼륨 보이시래요? 트레이딩 볼륨이 갑자기 막 늘었었죠? 아 맞았어. 예. 네. 대한민국 강남 아줌마들, 일본 아줌마들. 그러니까 보시면요, 트랜잭션도 이더리움도 계속 늘고 있어요. 보시면
보시면 알겠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 transaction per day 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래 숫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계속 많이 늘고 있고 이것도 fees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이더리움 같은 게 확장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죠. 저거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문제는 거래 수수료의 문제보다는 사실 가스의 문제점이 더 크지. 대을 돌렸을 때 가스가 이더 가격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까지 이더 가격이 올라가야지 대을 내가 마이너스 없이 돌릴 수 있냐 그게 중요해지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요 한번 봐주시면은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미는 거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신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비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 나오죠? 다 나오고 막 다 나오네요.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